계속 이대로 경기 끝내고 싶답니다. 신나열입니다. 예, 삼성전자 칸이 지난 시즌보다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새로 투입된 선수의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노열 선수의 플레이가 기대가 됩니다. 분명히 한 팀에서는 처음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었던 선수고 운영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운영 싸움 가면 안될 자신이 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선수거든요. 그럼요. 신노열 효과. 과연 진짜 이게 얼마나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삼성은 대박 낼 수 있어요. 첫 경기에 완전 깔끔하게 이대로 승리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자, 신노열 선수에게서 벗어나서 팀을 구원해줄 선수는 역시 울진에서는 김민철 나와야 타이밍이에요. 네, 딱 김민철 선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또 김민철 선수는 적어도 4경기 하면 3경기를 이겨줘야 되는 그런 팀의 에이스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개막전부터 부담되는 상황에 또 부담되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과연 심리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경기를 보여줄지가 기대가 되는데 큰 선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욱더 멋진 경기를 펼쳐야 되는 그런 지금 김민철 선수입니다. 네.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죠. 자, 일렉트릭 서킷 대각선으로 선수들 위치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의 신노열 선수입니다. 삼성의 신노열, 그러니까 아직은 입에 익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의 신노열 선수 주황색적으로 플레이합니다. 대각선 팀을 살려내야 하는 중책을 맡고 경기에 임하는 김민철 선수 초록색적이네요. 네, 정말 그 유니폼을 새로 갈아입었는데도 워낙 외모가 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신노열 선수가 네네네.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네. 그리고 네. 헤어스타일의 웨이브가 물결치네요. 예, 정말 그 네. 뒷머리 저 머릿결이 배용주 씨를 예전에 그 한때 유행하다 아주 아무나 소화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파마했다가 네. 하루 만에 풀었었는데 신노열 선수는 역시 잘 어울리네요. 네, 그대는 짧은 머리가 좀 더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공식전에서는 한 번, 비공식전 한 번. 그런데 다 김민철 선수가 이긴 경험이 있고요. 그렇죠. 뭐 많은 그 대전은 없었습니다만 김민철 선수가 한 경기 정도 뭐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가 있었고 프로리그 안에서의 저구전 성적은 신노열 선수도 50%가 살짝 넘는 승률을 갖고 있습니다만 김민철 선수가 지난 시즌 프로리그 안에서 워낙 저구전 좋은 성적을 가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밀리는 느낌이죠. 아, 네. 예, 신노열 선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신노열 선수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만 정말 삼성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그라인이 늘 빈약하고 그래서 허덕였던 삼성이었거든요. 네. 저그라인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계속 프로토스의 출전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그 강한 팀이 약한 팀이 되고 그렇죠. 이런 수순으로 밟아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로 무려 두 명의 저그를 영입해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이 이제 두 명의 선수가 나올 때마다 두 경기 중에 한 경기씩만 잡아주면서 슬슬 그렇게 좀 분위기를 올려도 삼성전자카는 정말 강력한 팀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신노열 선수가 경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주시면 정말 대박날 거예요. 태풍 이영환 선수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진짜 이영환 선수까지 삼성에서 분위기를 살려만 준다면 오히려 저그가 무섭다. 다른 팀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허영무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가운데 뭐 테란들은 워낙 재능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노열 선수나 이영환 선수와 같이 새로 이적한 그 팀을 책임지던 저그 유저들까지 자신의 승률을 좀 높여간다. 이러면은 종족적으로 약점이 없는 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예, 아직까지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합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기량을 보여주게 되면은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 삼성전자 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중계도 좀 평화롭지만 경기도 아직 평화롭죠. 그래요, 완전 네. 똑같이 네, 아주 안전하게 네. 네, 시미드론 안마다 멀티하면서 가스 바로 짓고 네, 여기서 뭐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이후에 뭐 누가 선 레어 레어를 빨리 가느냐 일단 빌드가 같은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김민철 선수가 미세하게 같은 빌드인데 정말 미세하게 이제 빠르게 이제 레어를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일렉트릭 서킷 중립 건물로 또 막혀 있고 예전에 메두사 많이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신맵입니다. 자, 2대1로 유흥태가 웅진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만 허영무 송병구 역시 삼성의 두 기둥이 네. 분위기를 살리고 거기에 신노열까지 바통을 이었거든요. 에이스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현재 그 파죽지세로 계속 세트를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에이스인 김민철 선수가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으면 그냥 쓱 밀려서 끝나죠. 그렇죠. 예.
지난 시즌 아주 그 6강 그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기억을 갖고 상대해서 이 팀을 상대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싹 지워질 만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가 여기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양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신중하네요. 침착하고요. 일단 저글링 한 개만 보내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빌드와 같은 빌드라는 것을 이제서야 좀 알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공격의 칼을 꺼내 들 것인가. 일단은 저글링을 한 번 더 생산하면서 김민철 선수 역시 저글링을 찍었고 네. 예, 요즘에는 예, 드론 확장 위주보다는 역시 타이밍을 한번 재는 쪽이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네, 일단은 김민철 선수 과연 이후의 선택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양 선수 네. 모두 다 스파이어는 또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올라가고 있고요. 네, 병력을 조금 더 일찍 생산한 쪽이 김민철 선수였기 때문에 드론 위주로 생산한 쪽이 또 신돌 선수였고요. 네. 네, 일하는 일꾼이나 아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많죠. 그리고 태크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은 김민철 선수가 조금 더 진하게 뛰고 있고요. 네, 그것도 눈으로 또 확인이 그렇죠. 됐습니다.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먼저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저글링 한 번 더 추가하면서 김민철 선수가 압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도 저글링이 스피드업이 됐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쪽이 미세하게 그걸 아슬아슬하게 막는 쪽에 비해서 불리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약간 더 양 선수다 일단은 수비하면서 아마나의 가스를 지을 가능성을 지금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아, 어쨌든 비틈을 잡아가면서 계속 초록색 저글링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예. 상대가 조금 더 여유있게 하는데 자신은 서두르다가 경기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여유있게 플레이하는 게 좋은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신도현 선수는 뒤에서 좀 그 빠져있는 상태고 자 나오죠 김민철 예, 김민철 선수는 가로질러서 그냥 예. 내려오고 있어요. 자 저글링 아 그러나 완벽하게 아직 공격에 지금 스타트가 되진 않았어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봅니다. 자, 신노엘도 언제요? 저글링 오일려 보네요. 네, 양 선수보다 온 저글링 계속 찍고 있고, 예, 지금 기다리면서 김민철 선수가 한번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자리 잡아, 네, 여기서, 자리 잘 잡았어요. 예, 이렇게 저글 4개 이렇게 싸우는 게 지는 것도 여기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네. 넓게 자리 잡아. 아, 신노엘 선수가, 야, 피해가 좀 있습니다. 네,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서둘러서 들어가다가 앞선 라인에 일자로 올라가던 그 저글링이 좀 잘라 먹혀졌죠. 네. 자, 그리고 예. 뒤쪽에 두기 빠졌습니다. 잠깐만, 이것도 거리 잡혔어요. 네, 상대방이 저글링 돌리는 거 보고 두기 오니까 세기 빼고요. 네. 일단 정면적이 네, 위험이 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두기 들어간 것은 일단 정리가 됐고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김민철의 저글링 일단 다시 후퇴. 네. 드론을 두 기까지 지금 잡아내면서 저글링은 잡힌 것 이런 것들은 좋았습니다. 분명히 저글링 돌아오는 걸 보기는 했는데 뭐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드론을 지금 잡아내는 데까지 허용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대방의 드론 잡은 건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를 찍을 때 예, 계속 부담을 주기 때문에 예, 스컬 지배증을 상대적으로 좀 높이면서 자신이 뮤탈 한 개라도 더 많을 때 그렇게 싸워준다거나 지금도 보시면은 예, 하도 미네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스를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일단 미네랄에 집중해서 뮤탈 찍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쪽이 김민철 선수가 좀 됐네요. 네, 신우열 선수는 어쨌든 저글링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는 드론 두기. 자 이후에 뮤탈리스크 싸움으로 넘어갈 텐데 네. 아직까지는 신노엘의 뮤탈이 많습니다. 저글링으로 이득을 봤으면 저글링으로 상대방을 혼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돌아오는 저글링에 의해서 자신의 드론이 잡혀버렸고 신노엘 선수는 그대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마음이 좀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남아있는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견제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김민철 선수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 지금 빠졌어요. 예, 믿기죠. 예, 뮤탈리스크 예, 믿기 던지고 저글링 네. 자신이 압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상황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잘 막네요. 네, 뮤탈로 시선 끌었는데 거기에 신노열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이득 챙겨갑니다. 네, 저글링은 계속 바깥쪽에서 뭔가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만 신노열 선수가 왁 하고 지금 뛰쳐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신노열 선수가 경기를 잘하고 있고 그 미세한 유리함을 지켜내는 선수가 결국 우승 혹은 팀을 우승을 견인하는 선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지금 신노열 선수가 일단 그런 분위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침착하게 정말 경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신노열 바로 이 시간을 이 순간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을 거란 말이죠. 네. 저글링은 계속 숨어있고 어쨌든 상대방의 뮤탈리스크가 모여서 바깥쪽으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김민철 선수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까다로운 칼은 뮤탈리스크 대 뮤탈리스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글링이거든요. 그렇죠. 저 저글링이 언젠가 한 번 활용돼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생산해 놓은 것이 이유가 불분명해지는 거고 오히려 뮤탈 저글링으로 본진의 뮤탈 저글링으로 아예 그냥 회생 불능의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김민철 선수의 생각도 좀 보이는데요. 자, 병력 빠졌어요. 그 다음에 저글링 뒤쪽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봤죠? 많아요. 네. 김민철 저글링 많아요. 너무 멀리까지 뮤탈리스크가 좀 나가있다가 큰 피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노열 선수. 자 뒤쪽으로 빠집니다. 신노열도 이제 도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저글링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김민철 이 저글링 어떻게 할 거죠? 자
본진화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드론을 잡아버리든가 뭐 이랬어야 되고, 예, 이래야 되고, 또 그리고 처벌링이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뮤탈스는 안마랑 쪽으로 가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흔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뮤탈이 중간에 이렇게 커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잘해서 저글링에 흔들리는 걸 최소화했죠. 네. 드론이 뭐 대이동을 여러 번 했지만 한 개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한 집중력은 좋았었지만 그래도 자원적으로 약간 좀 흔들어준 것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정말 그 틈을 김민철 선수가 어떻게든 파고들었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분명히 인구수는 10 정도 신노예 선수가 많아요. 지금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 잡으면 이거 경기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야 돼요. 올라가는데요? 네. 스커지와 이제 뮤탈리스크로 적극적으로 이제 상대방이 어쨌든 그 정글링을 활용을 하면서 드론이 잡히거나 혹은 뒤로 빠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그거 다 뚝하고 공격 가려면 그동안 김민철 선수도 대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인구수 앞서는데, 스커지! 자, 스커지! 스커지! 오, 근데 스커지! 그러나 신노예도 스커지 있어요. 신노예 스커지! 아,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김민철! 네, 일단은 스컬지가, 예, 저 대응을 신노예 선수가 좀 늦게 하다가 여러 스컬지가 좀 방금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어느덧 인구수가 역전됐어요. 김민철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약간 수이긴 합니다만.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네, 아쉬움이 남는 신노예 선수의 컨트롤이었네요. 그렇죠. 네. 좀 전 공중전에서는 어쨌든 신노예 선수가 피해를 입고 빠졌어요. 자, 그리고 본진의 드론. 이 정도. 선수가 가난하기 때문에. 아, 가난해요. 많이 가난해요. 네, 지금은 벽면 저글링 하나 더 아껴서 전투 병력으로 활용 잘 해줘야 됩니다. 아이고! 아, 중간에서. 예. 야, 이거는 신노예 선수가 의도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겠습니다만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완전 기분 좋아요. 네, 이거 뭐 지나가다 스컬지로 정말 대박을 냈고. 아, 거꾸로죠, 거꾸로. 예. 네, 그렇죠. 네, 신노예 선수가 좀 대박 한번 내줬고요. 네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병력을 모읍니다. 네, 드론 충원하고 본진 안쪽에서 일하고 있는 드론이라든가 드론상의 여유는 신노예 선수가 계속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병력이 다시 모일 때까지, 그리고 상대방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는 예측을 잘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쪽으로 올 건가에 대해서. 먼저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저글링이 여기서 이걸로 피해 못 주면은 공중에서는 계속 신노예 선수가 유리해지는 건데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들어간 저글링 역시 꼬리 잡는 신노열. 자, 이 저글링으로 드론 꽤 많이 잡죠. 예, 적절하게 뒤로 꼬리가 안 잡힌 상태에서 김민철 선수가 뒤로 빠졌고, 뮤탄스가 돌아올까 따라갈까 잠깐 판단하다가 오히려, 네, 돌아오는 시간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저글링 내기에 일단 앞마당 드론은 다 잡혔고요. 네. 정말 이도저도 아닌 뮤탈의 판단이 결국은 되어버렸네요. 네네.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앞마당 가스를 계속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민철 선수가 상황을 조금씩 자신의 것을 흐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완벽하게 꼬리를 잡으면서 상대방의 뮤탈스크를 계속 뒤통수 때리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오히려 돌아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돌아가기에는 좀 거리상으로 멀고, 그리고 이제 따라가서 공격을 할까 생각을 해도 좀 거리상으로 애매하니까 결국 이제 따라가는 걸 멈추고 본진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앞마당 쪽에 손에는 볼 거는 다 봤습니다. 네. 네, 이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선택을 하는데 저글링 수가 적습니다. 이럴 때 고작 해야 4개, 6개, 예, 정말 이렇게 빈집 공격하는 저글링이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가스 6개 넣으면서 그냥 스커지만 다 찍고 그냥 여기서 승부를 뒤에서 자, 김민철 뒤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도 신노열 스커지로 격추. 네. 네, 여기 이게 마지막에 신노열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앞마당에 저글링 또 들어갔어요. 그렇죠. 신노열 선수도 집어넣으면서 결국 지금 그 본진 안쪽에 나온 생산된 병력으로 지금은 막아야지 또 쫓아가서 수비하고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계속 들어 때려줘야 됩니다. 네. 자, 이거 김민철 막아야죠. 네. 뮤탈리스크. 이거는 어차피 해결 못해요. 네네. 뮤탈 대 뮤탈에서 이겨놓고, 네, 그걸로 마지막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직 뮤탈 수는 괜찮아요. 자, 신노열 이 뮤탈리스크로 말씀하신 대로 숨어 있습니다. 네. 예, 숨어있던 저글링이 또다시 본진 안쪽으로 들어가죠. 바깥쪽에서 뮤탈리스크 오버로드를 지금 끌어주고 있고요. 야, 이렇게 좋습니다. 되면 아직까지, 네,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 스컬지도 쉬지 말고 빨리 한시로 가야 돼요, 신노열 선수. 그렇죠. 자, 근데 뮤탈 일단은 한기 격주가 됐습니다만 계속 본인 쫓아가고 있고요. 와, 스컬지가 지금 나왔다는 것은 지금 뮤탈스크에게 조금 더 힘, 요거 지금 따라오기 꼬리 잡히면 안 되죠. 잡혔어요. 인구수는 이미 12, 14 차이 김민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컬지가 도착하기 전에 이 뮤탈스크가 많이 상하는 지지. 역시 김민철 웅진의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앞서 김병훈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야, 지난 시즌 최고의 수원
김민철이 팀을 살려내네요. 네, 김민철 선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시나 에스타운 그런 면만을 과시했고 뭐 한두 차례 잠시 뭐 컨트롤 뭐 실수한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경기 내에서 그 정도야. 네. 어떤 선수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하는 집중력 멋졌습니다. 아, 네. 정말 경기 내에서요 잠시도 저희가 딴 데를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양 선수의 눈치 싸움이 엄청났어요. 조금 더 이제 같은 상황이라도 여유있게 플레이해보려던 선수가 신노율 선수인데 네. 김민철 선수의 공격 한 번이 중반 이후에 좀 아프게 들어왔었죠. 그렇죠. 이 힘이 있다 보니까 공격에 힘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막으면 각을 올려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데미지가 들어가는 이런 상태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